유난히 싱그러운 요즘입니다. 채소나 과일처럼 마음에도 제철이 있음을 들려준 어느 작가의 이야기가 귓가를 맴도네요. 우리는 제철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나서야 한다. 야, 이 푸른 곳, 공기 맑은 곳.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도심 속의 생태숲이 아름다운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자, 길과 길 사이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김해예요. 자, 그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야, 렛츠고! 여섯 가야 맹지였던 금관가야부터 시작된 2000여 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도시 경남 김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로 뻗어난 가야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찬란했던 어제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경쾌하게 만날 수 있는 길.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닌 자연의 시간에 맞춰 나아가는 발걸음. 마음에 무장해제를 부르는 김해의 봄과 여름 사이 함께 걸으시겠습니다. 가야 문화의 보고 김해. 그래서인지 가야의 수도였던 그때의 힘찬 기상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찾아온 첫 번째 목적지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곳인지. 김해가 원래 가야의 왕도입니다. 그렇죠. 금관가야 왕도이기 때문에 이 가야를 주제로 해서 테마파크와 이런 공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저희가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로 저희가 구성된 곳이거든요. 네네네. 가족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저도 어른인데 괜찮아요? 아유, 엄청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야, 그럼 저를 어디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가야 테마파크의 중심지인 저희 그 가야 왕궁 전시관으로 저희가 전시관으로 네네네 가시죠. 네, 가보시죠. 네. 야. 본모습부터 시선을 집중시키는 태극전은 가야 왕궁의 중심이 되는 정전으로 수로왕이 국정을 돌보거나 국가의식을 행했던 궁전을 재현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공간들은 철저한 고증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찍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태극전이라는 곳입니다. 네. 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야 이야기들을 이제 요즘 최신형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체험을 직접 하시면서 이 가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김수로 왕과 허 왕후의 인체 모형과 소원 거북, 가야의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 그 첨단 미술을 접목한 교감을 키워드로 AR 기법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세단장한 가야를 만날 수가 있답니다. 여봐라. 네. 다음엔 짐이요. 어느 곳을 체험해야 될 건가? 네, 전하. 저희 도자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동을 하실까요? 도자 체험? 네. 와, 그거 훌륭한 생각이네. 갑시다. 안내를 하시기나. 가야 토기와 분청사기, 도자기 장인, 백파선의 고향 등 예부터 김해는요 화려한 도자 문화로 이름난 곳인데 제가 빠지면 섭섭하지요. 이게 뭐 도자기를 만들고 계시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오. 예.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이 있는데요. 네. 도자기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물레로 성형하는 물레 체험. 물레. 예, 그리고 네. 저희 이제 안쪽에서 핸드빌딩이라 해서 손으로 직접 만드는 체험. 네. 그리고 도자기가 만들어진 초벌기에다가 세라믹 페인팅하는 체험. 페인팅. 이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김해가 원래 도자기로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고장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요 가야 테마파크, 역사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네. 이런 김해의 상징적인 어떤 도자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김해 씨가. 예, 여기는 맞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 체험할 그렇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저도 체험할 수 있어요? 예,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코끝을 가지러 피는 봄바람,
부드러운 흙의 감촉. 가야의 땅에서 흙을 빚는 일은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집은 모양이 잡혀가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말이죠. 분총사기라고 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분총사기 일반적인 뭐야 도자기하고 다른 점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김해가 분청 도자기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예. 분청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좀 다른 게 있죠. 흑색에다가 하얀색 끝들이 발려있죠, 선생님. 그렇죠. 요게 뭐냐면 백자흙물로 만들어진 화장토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토? 예, 요거를 발라서 장식하는 걸 분청 도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 조선시대에 백자가 아주 귀했다 보니까 원료가 요런 일반적인 철분이 섞이는 흙에다가 분청토라는 흙에다가 백자흙물을 발라서 장식했던 것들을 분청도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백자흙물이라는 게 귀한 겁니까? 아, 지금은 귀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백자를 만드는 원료가 아주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성행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분청사기라니 풀끝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 손가락 무늬를 하나 새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힘을 빼시고. 손가락만 닿았을 뿐인데 어이구야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왔어요. 아, 이거 완전 필체 같아서 완전 무슨 예술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 이렇게 됐는데 꼭. 아, 그렇죠? 선생님도 예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저는 그냥 무대 예술이라서 그렇지 이거는 완전히 하나의 상상 예술이면서 체험 예술이고 이 예술이 더 고급지 않아요? 더 고급스럽죠. 예술은 뭐 비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 한국적인 미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분청사기와 함께 김해의 숨이 아름답게 당겼습니다. 왕의 기운이 서린 김해, 가자 왕의 놀이터로. 하늘을 나는 자전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전거가 하늘을 난다? 네. 여기가 높이 22m에서 와이어를 따라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입니다. 그 공중에서 자전거 탄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 완전 서커스인데. 예전에 ET 보셨습니까? ET 아,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연출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네네. 한번 오늘 직접 한번 체험해보시고 한번 요 만끽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긴장감은 도는데 그거 한번 뭐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애기들도 다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좋아, 출발합시다. 네. 자. 국내 최초로 설치된 하늘 자전거의 탑승 조건은 안전장비 착용 확인. 설렘 반 두려움 반 하늘 앞으로 전진. 야호! 김해 평야와 낙동강까지 한눈에 담을 수가 있었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지금 끝이 없는 하늘 저 멀리. 드디어 돌아오다. 컴백 홈. 승리다. 아야야야야.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오. 괜찮은 안 했지. 그래요? 아, 너무 잘 찾으셨네. 근데 이거 타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긴장이 되고 땀이 좀 났는데 올 때는 좀 내가 양손도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도감을 내가 갖게 되더라고. 아, 이 정도는 탈 수 있어. 자, 다음 코스 어디? 네, 다음 코스는 저희 익사이팅 타워라는 곳인데요. 익사이팅 타워? 네, 직접 한번 보시면 바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워요? 아, 요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네. 갑시다. 네, 야! 가시죠. 끝까지 건 뭐? 남자답게 일단 외치긴 했는데 아니 뭐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죠. 익사이팅 타워라는 곳인데요. 네. 예, 72가지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72가지? 네네, 72가지라서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도전하고 싶은 미션들을 도전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고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 말고 중간 거 어때요? 중간 거로요? 그러면 제가 중간 거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예,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도전합니다. 자. 야, 솔직히 말해. 이런 두 가지의 장애물 코스를 수행하며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모험 래퍼츠. 초중고 고급 난이도로 나뉘어 가지고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까지 체험할 수가 있대요. 자, 여기가 무슨 곳이에요? 네, 여기가 익사이팅 타워의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징검다리를 한번 건너실 건데요. 징검다리.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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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예. 화이팅. 네, 화이팅. 그래. 이곳에서는 징검다리, 외나무다리 등 다양한 난이도의 공중 장애물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자 제 모습에서 크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거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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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방에서 유격 훈련 받아가지고 이런 거 좀 해볼 줄 알아? 돈 아픈 곳에 유격! 코스를 해결할 때마다 자신감부터 성취감, 체력 증진까지 가야인 후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비가 하나 둘 셋 네 개째 올라왔는데 네. 이 코스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게 무슨 코스예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마다 색깔이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네네. 이건 그, 검정색이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색깔별로 난이도를 표현한 겁니다. 아, 색깔별로. 그래서 검은 거는 가장 평이한 거고요. 어. 그다음에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아. 순서대로 올라갈수록 가장 아.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가장 전망이 좋은 코스거든요. 아, 전망이 좋은 코스. 네, 야, 전망이 좋은 코스가 보인다. 네. 그리고 감상하시면서 체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코스로 제가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네. 전망을 보려 했는데 아이고, 제 발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 있죠. 유격 훈련한 지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어이구. 우리 애기들은 참 잘 타는데 어른이 더 무서워요. 맞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하다 보니까 몸시의 승부욕까지 뿜뿜 도전 성공. 야, 혼자 왔으면 좀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야, 가족들하고 함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기 지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그룹그룹 져가지고 와서 이 체험하면은 아주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멋진 체험이었어요. 멋진 체험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짜릿한 체험과 함께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흔히 여행의 절반은 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제대로 확인시켜준다길래 냉큼 달려왔더니 빰빰빰빰. 제가 음식 앞에 놓고 박수 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박수를 나중에 쳤는데 난 맛도 안 보고 좀 박수를 쳤어요. 오, 야, 이게 음식 이름이 뭐예요? 아, 예. 민물의 황태자 매기고요. 매기? 예. 야, 이름만 들어도 땡기는데 이거 침샘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탕. 예. 이거는 매기 구이입니다. 매기 구이. 예. 매기를 야. 초벌해서 예, 저희 집만의 고추장 특제 양념으로 다시 재탄생시킨 요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이것도 먹는 순서가 있습니까? 뭐부터 먹어야 돼? 아, 저희는 매기 구이를 먼저 드시고. 구이를? 예. 아. 손이 좋고 고단백 저칼로리로 허한 기운을 채워주는 매기 구이. 입속에 넣자마자 반하는 건 시간 문제죠. 살이 단단하다. 이 좋은데. 이 매기구이는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정성도 이거 아무나 해서는 이런 맛이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봄과 겨울 제철을 자랑하는 매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매기탕.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가지고 세대별 영양식으로 굿! 이게 방아죠? 예, 맞습니다. 방아? 방아랑 청양고추. 청양고추? 예, 또 때때로 산초도 넣어 드시는 분들. 예. 특히 산초가 넣으면 맛이 아마 또 다른 맛이 나올 거예요. 이게 원래 네. 향인데 원래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어요. 돼지에서. 이건 뭐야? 이거 수제비 아니야? 예, 맛있습니다. 야, 매기 그냥만 먹어도 맛있는데 매기에다가 수제비까지 넣으니까 이 조합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은데? 매기탕 국물이 쏙쏙 배어가지고 수제비를 씹을수록 맛이 쓱쓱. 야, 이 살이 단단하고 이거 야 이렇게 아니 그냥 빈틈이 없네, 꽉 찼어.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이 메기탕, 붕어탕 잡아가지고 즉석에서 끓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매운탕으로 또 조리해서 먹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도. 네. 그런 향수가 있어요. 메기탕 보면. 그런 향수에 저희 가게가 10여 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렇죠. 하동님,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원래 고향은 밀양입니다. 네, 여기 김해로 이제 저희가 제가 장가로 오면서 처갓집이 이쪽이구나. 여기 바로 가게 옆쪽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김해는 어떤 도시야? 아주 그냥 선전하는 경우로 홍보해보세요. 어떤 도시? 제가 생각하는 김해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같이 관광객들이 온다거나 외지에서 올 경우 그분들이 와서 이 김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고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웃을 수 있는 곳. 네네. 그렇게 매운탕 먹고선 웃어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음식 맛있게 해줘서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기탕의 진한 국물처럼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김해. 봄의 진수를 맛봤습니다. 다음은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낙동강을 제대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야. 저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내일 바이크를 타고 아마 가면은 낙동강 다리 위에서 철교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당이 뭐예요? 저는 이제 고객 담당이고요. 이제 홍보 쪽도 이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시면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이제 레일바이크 이제 탑승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도와드리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따라가면 되겠네. 네, 따라가시면 되죠. 갑시다. 네. 요즘에는 이 지역마다 고속화로 인한 폐터널이나 다리 등을 활용한 관광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김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출발합니다. 네, 출발. 기사님 부탁해요. 네, 열심히 적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적어야 돼? 예, 이거 지금 처음은 내리막길이라서 그냥 살짝 적으셔도 되는데 예, 좀 있으면 이제 평지 나오면 저희가 직접 적어야 돼요. 그래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손님들이 타면은 이거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 이제 가시다 보면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숲을 좀 있고 초록색 빛인데 봄, 가을에 오시면 봄 때는 이제 꽃나무거든요. 벚꽃으로 다 조성돼 있고. 양쪽이 벚꽃? 네. 환상적이. 봄에 오시면 진짜 이뻐요. 2010년에 경전선 복선전철 공사가 끝나고 이 철교 서쪽에 터널을 지나지 않은 새로운 철교가 놓였는데요. 레일바이크는 이 철교를 건너갔다 돌아오는 왕복 3km의 구간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희 승차 지상공원이 끝났고요. 이제 낙동강 건너는 이제 뷰입니다. 김해 레일바이크의 매력은 철구조물 사이로 낙동강을 보거나 서쪽의 새 철교를 구경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쾌청한 바람과 함께 눈부시게 펼쳐지는 낙동강을 바라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계절별 자연과의 눈맞춤, 가히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철길 위에 낙마를 한껏 누렸습니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다리 아파. 죄송하세요. 아주 제대로 운동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일바이크와 함께 낙동강 나들이에 쌍두마차로 통하는 와인을 주제로 한 동굴. 총 500m의 생림 터널을 리모델링해서 일직선으로 놓은 곳으로 전국 산딸기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김해 유기농 산딸기로 와인을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산딸기 와인 또 맛을 보고 가셔야죠. 산딸기 와인? 네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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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이곳에서는 와인 시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분위기 한번 내봤어요. 도시의 소음이 꺼진 조용한 공간. 바쁜 걸음을 멈추고 김해 여행 잠시 향긋하게 쉬었습니다. 여행하던 중이거나 혹은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던 중에 잠깐의 쉼이 주어지면 그 어떠한 특별한 순간보다 인상 깊게 기억할 때가 있지요. 시원하게 뻗은 낙동강을 바라보며 누리는 여유 어떠십니까? 하늘멍, 산멍, 강멍. 괜찮죠? 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이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좋은데요.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곳에 찾아와서 힐링을 하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네요. 아, 와. 해질녘에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온도마저 운치 있게 다가오는 시간. 커피멍이 생각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저 또한 네. 아주 멋진 곳에서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음료는 네.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이거. 아, 요거는 나하고 딱인데.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네. 이 가게에 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테마로 네. 힘에도 이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아이템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멋진 뷰를 강조하면서 카페를 만드셨는데 네. 그 만드신 계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 김해 대동은에 제 아버님과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그런 발자취가 있는 제 고향입니다. 아, 여기가? 네네. 아, 네,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제 30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여기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 그때는 여기 강에 나룻배가 있어서 예, 나룻배를 타고 통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해질녘에 방과 후에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서 저기 대저 수문에서 예. 바라보는 이 선악동강의 풍경은 30년 전이지만 지금도 너무 진하게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잔잔한 이 선악동강 뷰와 그리고 이 갈대밭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예. 야, 그 갈대밭 좋겠다. 위를 나르는 기러기 떼들. 완전 네. 영화의 한 점. 샌프란시스코가 좀 뽀뽀는 그런 아, 정말 혼자만 네. 보기 아까운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랬네요. 외부에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서울에서 각 지역에서 예. 오면. 그분들이 여기 왔다 다녀간 후에 네. 어떻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카메라 보고 네. 우리 김해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놀러오세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2000년에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 김해. 그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복합도시 김해입니다. 인근에 놀러오실 때 꼭 한번 들러주세요. 살기 좋은 도시 김해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김해 홍보를 쫙 나열하셨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아니에요. 저 고맙습니다. 우리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말씀 잘하신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떨고 그러는데 아직 떠는 네. 것도 없이. 이거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드십시오, 선생님. 와, 이분도 네. 아주 네.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당근 케이크입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자연이 그려내는 낙동강의 풍광. 그곳의 바람결을 따라 김해에서의 분위기 있는 시간도 물들어갑니다. 김해에서 해가 지면은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김해 천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참 제가 어리둥절해 가지고 막 찾고 있었어요. 아, 네. 보통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네. 여기서는 여기는 김해 천문대 전시실입니다. 이제 천문 우주에 관련된 다양한 뭐 사진이라든지 뭐 체험물 이런 것들이 전시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빠지지 않고 이건 꼭 보여주고 싶다. 한두 가지만 좀 짚어 주신다면. 여기 말고요. 저희 천체 투영실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먼저 와서 이제 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아, 거기 설명을 듣고 네네. 그다음에 관측을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관측을 하러 가는구나. 네네. 아, 그렇게. 네,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어디로? 제가 그럼 따라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분성산 정상에 있는 별볼 일이 있는 놀이터 김해천문대는 관측동과 전시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별자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부터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 관찰까지 다채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천체망원경은 이제 저희 김해천문대에서 두 번째로 큰 망원경입니다. 불철식 망원경인데 네. 이걸로 오늘 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달을 관측할 수 있고 네네. 별도 관측할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달도 볼 수 있고 별도 관측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해 볼 거예요. 일단 이거로? 네네. 예부터 김해 천문대는 별 관측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가락국 왕자가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비비단이라는 첨성대를 이곳에 쌓았다는 기록도 있고 오늘의 달 관측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네, 뭐 사실 오늘 여기서 달도 보고 했는데 그 말고도 계절마다 저희 천문대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계절마다? 네, 원래 계절마다 이제 별자리가 다르고 그리고 올해는 또 행성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몇 월 달에? 행성이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을에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형급 행성인 목성과 토성을 더 볼 수가 있고요. 야, 그때는 뭐 손 관광객도 많이 밀리겠는데 엄청나게 오시죠. 어떻게 와야 볼 수 있겠어요? 뭐? 저희 김해천문대 홈페이지를 예약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 예약으로? 네, 관측은 또 현장에서도 발권이 가능하니까 예. 네, 저희 천문대 그 현장에 만약에 뭐 그 예정이 없을 때도 오셔서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름 끼고 비 오를 때 그런 거 다 보일 줄 알고 왔다가 그렇죠. 낭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프로그램을 해서 우주 영상이라든지 또는 저희 관측실의 천체 망원경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아무튼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찬란했던 김해의 어제와 오늘을 걸음마다 채울 수 있었던 시간. 달빛이 빛나는 고요한 밤, 김해에서의 첫날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김해는 유난히 길 곳곳에서 유물과 유적지 등을 만날 수가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해 김씨 가락국을 창건한 수로왕릉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아침에 일찍 제가 인사드렸는데 지금 네. 우리 선생님은 네 아침에 제가 여 와서 참배를 하고 참배하시고 예, 참배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이걸 시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릉. 예, 시릉. 아, 시릉. 예. 김해를 대표하는 유적지 수로왕릉은 가락국을 세운 수로왕의 능침이 위치한 곳으로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당시엔 무덤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숭선전과 숭안전을 비롯해서 후원까지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죠. 이 김수로왕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532년에 저기 해서 한 500년 동안 계속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네. 하시고 나서는 매년 네. 정월 3일과 7일 또 5월 15일 8월 5일과 15일 예. 예. 제사 날이군요. 예. 그때가요. 예. 1년에 두 차례? 예. 1년에 그런 게 다섯 번 하는 거지. 다섯 번씩이라. 예. 꽤 많네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신라 30대 문무왕 때. 네. 문무왕 때 그럼 예. 이게 합쳐졌군요. 예. 나라가. 문무왕 때에 그 문무왕이 그 능이 네.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사를 계속
지내게 해달라. 해달라. 모셔라. 그러니까 문무왕이 예. 이쪽 가락국에 예. 통치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아주 뺏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냥 몇백 년 동안은 놔뒀군요. 예. 하시라고. 예. 이 도심 속에 이게 좀 역사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도심 속에 역사가 있기 예.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죠? 한 달에 한 200명 내지 300명씩. 그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단 예. 제일 먼저 구경하는 데가 어디에 코스가? 코스 뭐 여기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왕릉을 보시고 하고 이제 후능 할머니 그 능은 또 저 뒤에 이어서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예.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만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고 시조 할아버지 예, 예. 할머니는 따로 모셨군요. 따로 모셨, 함께 예. 모신 게 아니라. 예, 예, 예. 아, 그러시군요. 그 가면 또 경치가 더 좋습니다. 아, 풍광이 너무 좋아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어, 예. 예. 근데 시간 내 주셔서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수로왕릉이었고요. 김해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고 낙동강의 영향을 받아 기름진 대지는 물론이고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아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곳은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무슨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네네. 자, 아 그런데 저는 예. 거기 뭐 대단한 녀석이 있다 그래서 아. 어떤 녀석들인가 좀 오는 길이에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알로에 같은데? 네, 이게 알로에고. 예. 알로에는 뭐 그 500가지 정도가 되지만. 아, 종류가? 네네네. 야, 그런데 어떻게 이 알로에를 키우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지금 우리 농장은 지금 35년 됐고 꽤 오래됐네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2대째 이렇게 대를 이어서 농장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것도 저도 체험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농장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보시면 가시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갑하고 우와. 이렇게 도시하고 껴도 이렇게 찔릴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잘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 네, 한번 수확해 보러 가시죠. 갑시다. 네네. 네, 가시죠. 장갑을 두껍게 착용한 후에 2대째 알로에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 주인장의 수확물 따라가세요. 이거를 그냥 손으로 사과 따듯이 하면 다 부러지고 절대로 안 따집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약간 안쪽을 상처를 내서 이렇게 비틀어서 약간 찢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먼저 씹어보고 보여주세요. 날씨가 더워지면 손길이 분주해진 사포나리아 알로에 수확 포인트입니다. 이게 훤하게 드러나 버리면 이제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수확할 차례. 황금소를 자랑하려는 찰나. 아하. 이건 상품성이 없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네.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 안 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네.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 사포나리아 알로에는 껍질째 먹을 수 있을 만큼 약성이 순한 데다가 유기농 재배로 더욱 건강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알로에 두고두고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모종 채취 체험이에요. 아, 엄마하고 아기 알로에가 사람처럼 이렇게 뿌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연결돼 있어요? 탯줄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요. 탯줄같이. 그래서 파서 그 뿌리로 확인하고 이제 떼어내면 비로소 태어나는 겁니다. 야, 이런 거는 네네. 우리 어린이들이 네네네. 이 자연의 이 소중함 같은 걸 네네. 일깨우기 위해서 네네네. 그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 애들이 와서 보긴 봐요. 예. 그 지금 저희는 농장 1년에 한 7천 명 정도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무덤이겠지만 예, 어른들도 많이 오고 특히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또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치유농업. 네네. 그 치유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생명의 신비함도 보고 예. 하면서 이제 소근육, 대근육 운동도 하고.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 환경을 통해 대상자를 정신적으로 치유하면서 농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식물 교감으로 정서 안정, 스트레스 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원한 알로에 주스 원샷. 야, 이거 맛이 아주 독특하고 향기롭고. 네. 아, 거부감이 없는데요? 네, 그 외국인들은 주면 이제 키위 주스냐고 많이 물어보고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우리 초록색 사과, 예, 풋사과 같은 그런 그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맛이. 오, 그런데요? 예, 요 사포나리아 무늬가 있는 사포나리아만 그렇고. 아, 다른 무늬 있는 사포나리아나 가르면 이런 맛이 난다. 네, 다른 알로에는 이렇게 드시면 우리 감기약보다 더 씁니다. 아, 써요? 네네네. 오, 이거는 뭐. 네. 그래서 아무거나 갈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죠. 앞으로 또 이게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저희는 우리 농장이 뭔가 사람을 치유하는. 뭐 알로에도 원래 약용 식물이니까. 그렇죠. 예, 치유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 농장에는 이제 왔다 가면 뭔가 몸과 마음이 좀 치유되는 그런 힐링되는 네. 네, 그런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 힘찬 기운을 머금고 있는 사포나리아 알로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김해는 박물관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크고 작은 박물관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존재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박물관 두 곳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윤재, 허웅 이 두 분의 존함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 분이 바로 김해 출신 한글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립 박물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 제가 보니까 바로 이거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죠. 한글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라니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웠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한글과 교육을 통한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설 전시와 실감나는 콘텐츠가 특징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요, 1593년에 선조가 국문으로 남긴 공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로 꾸며져 있어 더욱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진달래 꽃이 울긋불긋 덩실덩실 발고 울긋불긋 피운. 예, 한글 박물관이죠. 네. 이게 아마 만들어진 무슨 목적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한글은 너무 쉽게 쓰고 우리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한데 이 한글 박물관을 통해서 한글의 어려움이었다던가 역사라던가 그다음에 고마운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글 박물관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와, 그래요? 여기 들어올 때 입장료 안 받던데? 네, 무료입니다. 네. 그럼 뭐 우리 동 시민들 한글 나들이 한번 나오시면 좋겠다 가족들하고. 네. 집에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지 말고 이런 데서 손잡고 오면은 자동으로 지금 알게 된다. 아, 이게 내용이 틀린 거구나, 아는 거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참 좋은 발상이에요.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김해 한글 박물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진영역 철도 박물관으로 갑니다. 1905년에 군영 철도를 개통해 2010년 폐선까지 100여 년 이상 진영의 심장부를 자리했었는데요. 옛 철도 역사를 보존하고 구도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조성됐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00년은 기차역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진영역이라고 해서 기차가 왔다 갔다 했던 역이고요. 지금은 2010년도에 경전사업 복선화 사업이라고 해서 철도가 바뀌면서 지금 KTX 진영역이 생기고. 예. 여기는 이제 박물관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박물관으로 새로 세우셨구나. 근데 여기 일반인들이 오면요,
뭐 체험거리도 있어요? 뭘 체험해야 돼요? 안으로 와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기관사 체험이라던가 실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 그래요? 밖으로 나가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선로를 다시 복원해놓았어요. 네. 그래서 그 선로 위를 걸으면서 옛날 추억을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즐기고 계시고요. 아주 재밌겠는데요?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저랑 들어가시면서 한번 보시죠. 예, 좋습니다. 예, 가보시죠. 철도박물관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등록된 진영역 철도박물관. 네, 제1 전시실에서는 경전선과 진영역, 진영의 역사까지 확인할 수 있고 제2 전시실은 스마트한 체험이 흥미를 부르네요. 내가 기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아주 이런 것도 멋진 체험인데요, 젊은 애들한테는. 그죠? 실제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박물관에는 철도 승차권과 영무원 유니폼, 수화물 영수 등 뭐 시민들이 기증한 다양한 철도 관련 물품도 한 100여 점이 전시돼 있고요.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는 사이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새롭게 꾸민 카페에 도착을 했어요. 야, 이제 밖에 보니까요. 마치 이 열차가 떠나면서 우리 차 안에서 마시는 커피 같아요. 우리 이런 일 많이 했거든요. 밖에 보면 사람들, 물론 지금 움직이진 않지만은. 실제로 이 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행했던 기차고요. 앞쪽에는 이제 무궁화호 기관차를 저희가 가져다 놨고 뒤쪽은 이제 새마을호라고 해서 예전에 운행했던 열차 두 갱량을 가져다 놓고 그래요. 안에 내부를 카페로 꾸며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놀면서 아이들 이렇게 뛰어노는 거 보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차 한잔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주 아이들 놀기에는 안성맞춤이네. 여기 뭐 무슨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멈춰서 열차 안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자기도 즐길 거 다 즐기고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 추억의 향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영역 철도박물관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성냥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성냥을 만들었던 곳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당시 일회용 라이트 보급화로 지난 2017년에 가동을 중단했고 각종 성냥 제작 기구 등을 진영역 철도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성냥 전시관에서는요, 야 실제 공장에서 사용됐던 사각 공갑기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른들은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장소는 제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곳입니다. 이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 야외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참 이 스트레스가 쫙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그런 공간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그런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자, 저 공간 멋있죠? 쭉 저런 공간이 있어요. 네, 방가루 같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겹살과 목살을 필두로 김에서의 마지막 만찬, 맛있는 파티를. 초벌 고기를 각자의 테이블에서 한 번 더 구우면은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건 참 먹음직스럽네. 아, 일단 초벌은 구이했구나. 네, 1차로 저희 초벌하고 네. 2차로 손님상에서 좀 더 구워드시면 됐습니다. 이 아주 두툼하게 맛있게 생겼는데.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색다른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아, 네. 이 공간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아, 저희가 캠핑을 저희 동업자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캠핑을? 네네.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보면 저희 밤에도 이제 캠파이어도 하거든요. 아, 캠파이어? 아, 이건 캠파이어구나. 여기가 좀 프라이빗하게 예. 개별 룸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가족들 오시면 좋아요. 애기들 마당에서 뛰어놀고 네.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이 김해의 매력이 뭐예요?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매력 때문에 왔을 거 아니야? 여기 좋아하는 이유. 왜 좋아하게 된가? 근데 김해인데 여기는 조금 좀 김해 쪽에서도 외곽 쪽이라서. 그렇지, 외곽이죠. 네. 시골적인 약간 고향 할머니 집 같은 느낌. 고향 할머니 집 같다. 그렇지. 그때 그런 생각이 있죠. 네네. 점점 맛있는 자태를 뽐내는 불판의 향연.
이걸 끓는 게 이거 부위가 삼겹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삼겹살입니다. 아, 그게? 또 다른 부위는 뭐예요? 이거 여기는 아직 자르지 않은 여기 목살 이렇게. 아, 목살, 삼겹살 골고루 가지셨구나. 네네. 그럼 종류가 뭐예요? 삼겹, 목살, 저희 또? 폭립이 하나 있는데 폭립은 이제 하루 20개 한정 판매하고 있어서 지금 다 나가서 뭐 그래요. 이건 삼겹하고 목살만? 네. 거기 이거 가요? 네. 저는 첫 점에는 여기 소금 한번 찍어서 한번. 소금만 곁들였을 뿐인데 입안에서 폭죽이 터지더라고요. 씨피를 식감이 누르고 육즙이 쭉 빠져나오네. 네, 맞아요. 아주. 저희 고기 먹으면서 알아서 고 먹을게.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바쁘신데. 네, 다음 점은 이거 명이나물에 이렇게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 올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케이. 마치 여행 뒤풀이 하듯 흥을 좀 냈습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분위기, 김해새의 오늘은 꽤 오랫동안 다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늦은 오후 편안한 공원 산책으로 김해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야 왕국과 흔적들, 그리고 현대와 잘 조화를 이룬 김해시. 시청자 여러분, 1박 2일 동안 발품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자, 더 넓은 김해 평야와 너른 품을 내어주는 김해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곳, 김해였습니다. 도시인 가까운 곳에 우수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사와 문화가 빛나는 곳, 김해에서 만난 길이었습니다. 자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붓질을 한다고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온 마음, 그것은 곧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자연하게 해주는 씨앗이 되어줍니다. 봄의 한가운데서 만난 오늘의 길, 다음 목적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네요.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